안녕하세요. 내 안의 클래식 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병으로 끙끙 앓아보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슈베르트가 작곡한 물레감는 그레첸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 여인이 너무나 잘생긴 청년에게 반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사랑의 열병으로 물레를 감으면서 그를 추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드라마가 담겨있는 멋진 작품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60년에 걸쳐서 썼던 파우스트라는 대작이죠. 그 중에서 일부 비극에 있는 그레첸과 파우스트의 만남, 그리고 그레첸이 파우스트를 보고 아,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너무 불안한데? 아, 너무 보고 싶은데? 이 마음을 음악에 담은 물레감는 그레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슈베르트의 작품이 있기 전 많은 가곡들은 피아노 반주가 그저 반주의 역할을 했죠. 하지만 슈베르트는 기가 막힌 작곡가거든요. 슈베르트는 작곡을 어떻게 하냐면 피아노를 단지 성악가가 노래하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둘이서 함께 노래하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예술가곡입니다. 그리고 예술가곡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가사를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엄청 멋진 시라든지 문학에서 그 가사를 가지고 오죠. 그러면 확실히 예술적 차원이 높아지겠죠. 슈베르트는 17살에 괴테의 파우스트를 보게 돼요. 자, 여기서 파우스트 어떤 내용이죠? 그렇죠. 하늘과 땅의 이치, 그리고 인생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것을 학문을 통해서 평생을 들고 팠지만 답이 나오지 않아. 여기엔 답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파우스트가 정말 인생의 답을 못 찾겠어. 죽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나와서 달콤하게 속삭이죠. 내가 인생의 본질과 행복의 비밀을 알려줄게. 저기 예쁜 여인 보이지? 저 여인도 다시 만나게 해줄게. 난 너무 늙었는데? 내가 젊음을 돌려주지.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가 그것을 알게 되고 나면 네 영혼을 내게 팔아야 돼.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파우스트는 그 계약에 성큼 사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평생을 바쳐봤지만 인생의 본질을 알 수 없었거든요. 그걸 이 악마 따위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사인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화근이었죠. 메피스토펠레스는 결국 파우스트를 아주 젊은 잘생긴 청년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 젊음을 얻은 파우스트는 너무나 아름답고 순결한 처녀인 그레첸에게 한눈에 반하고요. 그리고 그 둘은 사랑에 빠지고 파우스트는 그를 탐하게 되죠. 그리고 이 물레감는 그레첸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녀가 그와 만나고 나서 그의 눈빛, 그의 음성, 그의 손길, 그리고 그의 입맞춤 이런 모든 것들을 잊지 못해서 마음 안에서 엄청난 내적 갈등을 하는 사랑의 열병에 끙끙 앓는 그레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슈베르트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피아노를 그저 그레첸이 노래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피아노의 선율 속에서도 그레첸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 물레를 감을 때 우리는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밖에 안 들리는데 슈베르트는 이렇게 들린 거예요. 이 물레감는 소리가 계속 곡 전반에 흐르거든요. 그런데 화성의 색채를 계속 변화하면서 그레첸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이 곡의 주선율을 들려드리고 이 반주부가 어떻게 바뀌는지도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게 주선율이거든요. 반주부에 있는 색깔들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처음에 뭔가 불안하고 요동치고 있는 자신의 마음, 그리고 안식을 찾지 못하는 그럴 때는 이런 베이스를 써요. 그레첸이 파우스트를 그리워하지만 이 뭔가 불안한 마음,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는 베이스도 이런 식으로 흘러갔죠. 그런데 곡 중반에 곡 조성이 F메이저로 바뀌면서 피아노 반주부도 딴따딴따 이것이 아니라 점이 물음표를 가지면서 이 곡의 결정적인 절정의 부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어요.
여기서는 가사가 그의 눈동자, 그의 목소리, 그의 음성, 그의 걸음걸이, 아 그가 너무 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성도 F메이저로 바꾸고요. 그리고 반주부도 완전히 찬란하게 안정이 되는 상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기를 한번 들어보실게요. 앞 두 마디에는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이 들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마치 눈앞에 그 남자를 바라보면서 어 맞아 그이는 이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다가 이 곡의 절정인 그와의 입맞춤하고 끝나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슈베르트가 표현했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의 슈베르트가 괴테의 파우스트를 읽고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난 이걸 곡으로 써야 되겠어 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작곡한 작품이에요. 저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정말 전율이 느껴져요. 사랑해요, 좋아요, 보고 싶어요 이런 것이 언어적인 표현이라면 피아노가 들려주고 있는 것은 그녀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은 슈베르트가 작곡한 이 아름다운 몰래감는 그레첸을 들으시면서 한때 여러분이 정신없이 누군가에게 빠져서 사랑의 열병을 앓았던 순간을 떠올리셔도 좋고요. 혹은 지금 사랑에 흠뻑 빠져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곡이 아주아주 와닿을 거예요. 시라는 언어로 만나는 감동도 좋지만 그 시를 음악으로 전하는 슈베르트 너무너무 멋진 작곡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멋진 클래식 작품으로 오늘도 힐링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렇게 너무나 재밌는 음악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뱃쌤 미쳐 구독하기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어 볼게요. 그럼 저도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